염소가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이 화개나무가 지금 약 한 25년 된 나무인데, 이 화개나무 아래에 이렇게 자그맣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현재 염소 몇 마리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끼가 1년 만에 지금 4마리가 늘었습니다. 6개월 만에 지금 2마리씩 1년에 약 한 4마리가 지금 늘어나가지고 현재 6마리 좀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키우면 좀 힘들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염소를 보면서 힐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화개나무 보이시죠? 이 화개나무가 이렇게 잘 커가지고 열매도 지금 잘 열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수확이 안 된, 화개나무 열매는 지금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이거를 일부러 떨쳐서 수확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경우에만 주워가지고 열매를 수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달려있는, 현재 떨어지지 않고 달려있는 화개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염소가 이 오래된 화개나무 이 껍질을 벗겨서 먹어버립니다. 너무 심하게 이제 벗겨버리면 나무가 고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고민 하다가 지금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쳤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염소 키우기가 상당히 잔일이 많네요. 하도 염소가 개구장이어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칩니다. 자, 이제 염소 우리로 들어왔습니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 호기심에 또 쳐다보네요. 가면 도망가지만은 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나무, 여기는 이제 염소 울타리 안에 있는 나무인데, 보십시오. 이렇게 나무를 완전히 껍질을 벗겨버립니다.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나무를 벗겨버리면 고사할 나무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헨수망을 이용해 가지고 전체 울타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접근은 안 합니다. 접근을 하지 않고 나무를 보호해야 돼. 이 나무가 열매도 많이 열리고 상당히 좋거든요, 화개나무가.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조금만 남겨놓고는 다 지금 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가 살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이제 봄이 돼야 이걸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이 정도 살아주기를 좀 기대하면서 지금 이제 울타리를 이런 식으로 쳤습니다. 아주 닭들이 울고. 또 다음에 이 나무는 이제 울타리, 이 나무도 지금 현재 울타리를 쳤습니다. 여기는 아직은 이제 껍질을 벗기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지금 울타리를 이렇게 쳐서 이 나무를 보호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나무는 완전히 이 높이까지 약 한 1m 50까지 보십시오. 염소가 1m 한 50 넘은 높이까지 지금 껍질을 벗겨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발을 딛고 올라가, 이렇게 서가지고 지금 껍질을 벗긴 거거든요. 아, 우리 닭들이 아주 열심히 울어댑니다. 그래서 여기도 완전히 이렇게 껍질을 벗겨버렸습니다. 이 나무는 이제 너무 많이 벗겨가지고 아마 결국은 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나무는 그냥 보호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놔둬버렸습니다. 방치 이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 울타리 안에 있는 이 나무 두 개는 어쩌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호망을 설치를 했거든요.
염소를 키우다 보니까 이 염소가 아주 개구장입니다. 손을 안 대는 곳이 없네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제 염소 먹이를 이쪽에다 줘가지고 현재 먹고 있는데,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이제 밥을, 먹이를 먹다가 지금 안 먹고 이제 도망갈 궁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염소 키우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럭무럭 이제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그날그날 힐링을 할 수 있는 좋은 동물인 것 같아요. 또 바로 옆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알을 좀 낳고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닭은 이렇게 이제 방사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키우고 있고, 아주 닭 울음소리가 아주 웅장하네요. 이제 닭장 안에 있는 화개나무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대로 잘 자라고 있어서 괜찮은데, 이 염소를 키우는 곳은 정말 이 나무라든가 관상수나 적용수, 뭐 약용수가 됐든지 간에 관리하고 있는 나무는 정말 염소가 껍질을 많이 벗겨가지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망, 안전 핸스망 설치를 해주는 것이 아주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